울진의 한울 원자력 발전소에는 6홀짜리 골프장이 있는데요. 보안상의 이유로 원전 직원만 이용할 수 있게 제한하자 다른 시설처럼 개방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수력 원자력이 지난 2008년 11월 37억 원을 들여 조성한 골프장입니다. 6홀 규모로 골프장 이용료는 만 원에 불과하지만 이용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한울 원전에 다니는 1,700여 명의 직원만 골프장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물론 1,600여 명의 협력업체 직원들조차 이용할 수 없습니다. 나라의 세금으로 만든 골프장은 왜 협력사 및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지 않는 그 이유를 모르겠고 빠른 시일 내에 협력사와 지역 국민에게 개방을 하여 같이 상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원전 측은 원전 보안 강화와 운영 경비 증가, 다른 골프장의 영업 피해 방지를 위해 골프장 개방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 의회 황의조 의원은 군부대 골프장도 개방하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고 당초 목적과도 다르다며 즉각 개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협력회사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골프장 출입을 제한받는 것은 한순의 지나친 특권의식입니다. 협력사 직원들의 사기 진작, 체력 정신을 통한 원전의 안전운전을 위해서라도 협력사 직원들과 함께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원전 내 골프장에 대한 개방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